아빠라도 얘를 좀 보듬어 안아주셔야 되겠다. 이게 사춘기에 오면서 부부 이혼의 화가 이때 두드러지거든요. 왜냐하면 요 사춘기가 정체성을 확보하는 때란 말이야. 근데 엄마나 아빠가 어느 한쪽이 없으면 이게 굉장히 기울어져 버려. 그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가 어떻게 해줘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빠가 어떻게 해줘도 엄마가 없는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흥미로운 제가 미국에 서울시립에서 미국 견학을 보내줬어요. 학교. 제가 3주를 초등학교 선생님 교실에서 생활하고 근데 조금 떠나기 전날 저를 자기 집에 초대하더라고. 갔어. 애들이 있더라고. 애들이 없었어. 혼자 있었어. 어디? 애들 초대받았는데 애들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그 여선생님이 40대 중반 후반 여선생님인데 우리의 자기는 이혼 상태다. 그리고 월 수금은 아빠 집에서 살고 두 아이를 화목 토일은 우리 집에서 살고. 그래서 정말 멋있다. 우리는 헤어지면 낭만도 못해지고 이 관행은 좀 없애야 돼. 그러니까 나도 어느 정도 지간 됐다고 하더라도 애한테 그 화를 물려주지 말자. 근데 대체로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가세해가지고 잊혀진다고 잊혀지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막 해버리면 애가 화만 나 있어. 그건 좀 우리가 풀하게 애 엄마로서의 위치, 애 아빠로서의 위치는 결코 놓치지 말자. 내가 저 인간 보고 싶지 않더라도 누굴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